안녕하십니까. 강용진입니다. 요즘 많이 타는 리버보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이빙 여행의 뭐 하이라이트, 꽃이다라고 할수 있겠죠. 제가 유튜브에 오래전에 벨리즈라는 곳에서 발생했던 리버보드 사고로 댄서 그룹에서 타던 리버보드 배가 뒤집어지면서 승선 인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망했던, 그 이후로 그 회사도 망했습니다. 댄서 그룹이 망해가지고 결국은 어그레스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그 이름 자체도 없어졌죠. 문제는 뭐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이버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버보드를 타실 때 어떤 선택을 할때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리버보드에 대한 짧은 언급도 있겠습니다.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안전 관련 브리핑부터 그 안에 우리 산소라든지 또 응급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잘 구비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을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. 리버보드는 영어로 리버보드를 붙여서 씁니다. LIVEABORD죠. 이게 산다는 리버와 aboard, 배 위에서라는 뜻이죠. 배에서 산다, 즉 우리가 먹고 자고 다이빙만 하는 그런 요트를 리버보드, 보트, 요트, 혹은 뭐 vessel 이런 식의 이름을 부릅니다. 이거는 지금 실제로 저희들 영한사전에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. 심지어는 영어 사전에도 이게 아직 등재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찾아봤는데. 그런데 이건 뭐 지금 스쿠버 다이빙 특히 개에서 워낙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서 아마 조만간 이게 실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비싸죠. 뭐 저는 사실 더럽게 비싸다고 생각합니다. 거의 세계적으로 엄청 비쌉니다.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.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리버보드를 타는 전 세계 각 지역 중에서 홍해, 이집트 후르가다 쪽에서 출발하는 뭐그 홍해 리버보드의 가격은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동남아에서 투어를 할때 내는 하루에 150에서 160불보다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. 싸다고 멀리 가는 게 힘들어서 자주 못 가고 있지만 한번 가보고 되게 놀랐고,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그쪽에서는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글쎄요, 과연 그 리버보드의 그 보트가, 배가 그렇게 건조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건지,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만들어져서 어떤 수명이 있어서 그 감가상각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다이빙 리조트들요. 리버보드에 예를 들어서 방이 한 10개에서 12개 있어서 손님을 한 20명 친다 치면, 우리가 이 다이빙 리조트 한방 10개짜리를 한번 건설을 해보면요,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. 특히 땅값이 비싸가지고, 물론 이제 그 땅은 계속 거기 남아있을 거고요. 만약에 뭐 리조트를 콘크리트로 지으면 콘크리트 벽은 100년이 간다고 하죠. 글쎄요, 뭐 동남아에 제가 가본 리조트들이 100년 갈지는 참 의문스럽기는 했습니다만, 어쨌든 비용이 거의 3배 정도 들죠. 우리가 리조트에서 다이빙 하는 것보다. 그래서 상당히 좀
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아, 그냥 안전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손님이 승선을 하면 처음에 브리핑을 하죠. 그때 안전 관련 브리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. 이거 옳게 안 하면 그 배는 특히 그 배의 어떤 선장이라기보다는 그 전체 다이빙을 관장하는 그 친구들은 문제가 아주 많은 친구들입니다. 그 다음 그 브리핑 안에 포함되는 게 화재가 났을 때를 어떤 가정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각자의 방이나 어떤 캐빈에서 비상구로 나오는 통로를 보여주고 그것을 빠져나오는 실제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.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 많습니다. 말로만 합니다. 여러분 여기 비상구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이거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가 하면 그 비상배를 가동을 하는 것을 실제로 가동을 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.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가 보트에서 나는 비상벨의 제일 전형적인 소리입니다. 하나 더 들어볼게요. 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직접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. 방에서 뛰어나와서 비상구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구명조끼를 입고 하는 이것까지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. 구명조끼 없는 애들도 리버보드에는 없죠. 왜냐하면 모든 배에는 모든 선박에는 승선 인원 숫자에 맞는 그 구명조끼를 다 구비를 합니다. 그런가 하면 이 구명정이 있죠. 이 구명정은 큰 요트에는 필수 구비품입니다. 이것도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타는 모습을 손님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더라도 승무원들이라도 한번 그것을 보여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다이빙배라면 이 배터리 충전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어딘지 보여주고 그 방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. 이 배터리 충전 시설이 수중 사진 하는 사람들에게 만 제공되는 게 아니죠. 라이트도 충전해야 됩니다.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이 충전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깔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. 딱 충전에 필요한 것만 두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. 그 이후에 당연히 산소가 어디 있는지, 이거는 스쿠버 다이빙 하는 리버보드라면 반드시 갖추고 있고, 그것을 어디 있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. 비상약품 통이 어디 있는지,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는 만약에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, 환자를 어떻게 후송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죠. 이것들이 리버보드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안전 관련 브리핑과 훈련의 내용입니다. 여러분들이 그 리버보드를 탈 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염두에 두셨다가 만약에 설명이 좀 부족하고 하면 여러분이 물어서라도 그 배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.
이 리버보드는 참, 타고 다이빙 해보면 엄청 즐겁습니다. 뭐, 음식도 비교적 잘 나오는데, 예,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. 젓갈 같은 거요. 뭐, 잘 포장되어 있는 김치 같은 거 좀 갖고 가시는 게 편할 거고요. 그 다음, 한 배에 아주 제한된 공간에 다이버들이 한 20명 가까이 타고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이 친해지고, 저 역시 다이빙 하다가 만난 어떤 외국인 친구들 중에 이 리버보드에서 만나서 수십 년째 교류를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리버보드 여행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다이빙 오래오래 저하고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.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